올해 1월 공포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은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법정 시한 7월 15일을 넘긴 지 석 달이 다 돼갑니다.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도입을 추진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지 24년이 흘렀고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첫 법안을 만든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여당인 지금의 야당이 공수처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검찰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됐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야당이 추천 절차에 응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야당의 직무 유기와 행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두둑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감이 끝나고도 야당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정책위와 법사위는 입법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